가슴에 돌을 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냐. 저요? 제가 사실 이것보다 지금 고민인 게 직장 때문에 좀 고민이 그러니까 좀 있어요. 그거는 알아. 먹고 사는데,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이어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슴에 돌덩어리를 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올해는 44살이잖아요. 솔직히 못 벌었단 말도 그러니까 좀 다니던 직장이 그래도 괜찮았던 자리인 듯 보여 원래. 근데 올해 들어와서 44살이잖아요. 440방이라는 운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막 그만둬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 사람하고 인연이 깨져야 되던가 막 이래야 되는 운이야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올해 남자친구는 지켰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고 올해는 건강을 잃어야 되는 운이거든. 우울증도 있어 보여 내가 볼 때는. 이게 우울증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이렇게 막 돈에 쪼달리고 이렇게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올해 그런 운이야.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 같은 것도 와야 되고 막 지금 그래서 건강하고 돈을 잃어야 되는 운이라 그래도 사람은 지키지 않았냐 이 말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럴 때 옆에서 좀 기댈 만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잖아. 아무리 남자친구라 하더라도. 근데 이 사람하고의 궁합을 보자면 나쁜 궁합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나마 이 사람이 좀 도움을 주면 좋기는 한데 이 사람도 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같이 살잔 말은 안 해?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나중에.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. 힘들어 보인다고. 근데 심성은 착해. 없어서 그러는 거지. 그러니까 좀 이럴 때 남자친구라도 좀 능력이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한테 좀 기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. 일단은 이별수는 보이지는 않아서 이 남자친구와 인연은 좀 오래 갈 것 같아요. 정말 또 다시 재혼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다라고 나와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올해는 취업운이 많이 힘들어. 돈 때문에 그런 거면 지금 당장 알바라도 가야 돼. 제가 지금 또 말로 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쪽으로 한번 일을 배워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. 부동산? 네. 아이고.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그 뭐야 공부를 하고 그러면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금방 딸 수 있거든요. 근데 돈 많이 못 벌어요. 저는 돈 벌기 별로 없어요? 아니요.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운때가 약간 좀 그래. 오래 지나면 좀 괜찮을까요? 원래 하던 일을 뭐 만약에 가리키는 거? 아니요, 저 보험이요. 어? 보험. 아, 보험. 그러면 그거 그냥 해야 돼요. 그냥 그거 해요? 네, 그냥 그거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. 네. 제가 지금... 그건 얼마나 하셨어, 보험은? 7년 정도요. 7년? 오래됐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격증을 좀 따려고 하다가 부동산 쪽도 괜찮다고 해가지고. 아니 언니야 요즘에 씨발 집값 존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집도 안 사는데 부동산 자격증은 씨발 노인되고 젊은 사람들이고 다 떠나가지고 부동산도 망해가지고 나가는 판국에. 그 모델하우스 있잖아요. 거기서 이렇게 분양 상담해주고. 본인하고도 안 맞는다고도 나오지만 경제 흐름으로 봤을 때도 아니에요. 저도 거기를 지금 같이 이제 배우면서 하려고 두 가지를 같이 같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한 가지에만 집중하래. 근데 자격증은 따나봐.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해서 자격증은 금방 따요. 근데 언제 써먹을지는 모르니까. 근데 막 그 원래 본업을 버리고 그것만 해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돈 못 번다고 나오고 지금 원래 본업을 하던 게 이제 뭐 돈벌이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는 거라면 내가 만약에 A라는 보험회사에 다녔으면 B라는 보험을 갈아타가지고 그렇게 회원들을 모으거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. 근데 그렇게 두 가지는 하란 말이 나오지가 않네. 원래 하던 본업을 잘하고 있대. 그러면은 내가 원래 기존에 팔고 있는 상품이 별로 메리트가 없거나 다 됐다 싶으면은 갈아타서 또 다른 거를
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내 고객들을 갈아타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영업 방식을 좀 세워봐봐. 그럼 괜찮다고 나와. 올해만 좀 고생해. 올해요? 어? 네. 올해만 고생을 좀 뜰까요? 어,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지금 작년에 이사했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리하게 좀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. 네, 그 전에는 좀 이렇게 힘들. 근데 보험하면서 돈 못 벌었던 거 아니잖아. 네, 맞아요. 그래요. 네. 근데 올해가 조금 힘들더라고요. 어, 근데 네. 내년에 괜찮대. 내년에는. 네.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올해는 좀 직업으로 깨먹어야지 2년을 지킬 수 있는 운이니까 그러면 뭐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 다니고 있으면 B라는 회사 갈아타서 그렇게 하던가 한 가지 A라는 회사에서만 하는 게 좀 그러면은 뭐 두 개 걸터서 회사를 다닐 수 있으면 A 보험사, B 보험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돼요. 몰라. 네. 내가 볼 테니까 아무튼 그렇게 갈아타던가 아니 뭐 통합으로 하는 데를 가던가 뭐 이래가지고 해라 이렇게 나와. 아무튼 그거 해야 돼. 영업해야 돼. 부동산 절대 아니에요. 네, 저는 어디 가도 너는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애니까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그 지금 하는 거 하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도 괜찮으니까 한번 같이 해봐라 그런 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럼 같이 해볼까 해서 이제 어쨌든 이게 수입이 좀 안 좋으니까 이제 부업으로 원래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무 생각해도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 며칠 안 됐으니까 좀 배워보면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남의 말은 안 들어도 무당 말은 좀 믿어? 네. 믿습니까? 네. 내년에는 금전운이 좋아요. 내년에요? 네. 내년에는 금전운이 좋고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돈 크게 안 까먹는 것도 다행인 거고 네, 건강 잘 챙기셔. 어딘가에서 모르게 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좀 비쳐요. 제가 볼 때는. 그 금전 때문인 거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진짜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슬프고 막 씨발 막 햇빛이 쨍쨍해도 나는 왜 씨발 왜 내 처량한 이 신세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어. 남들은 돈 버는 데다 그러니까 남들은 돈 잘 벌고 저렇게 행복하게 씨발 막 돌로 다 놀러 댕기는데 씨발 나는 왜 방구석에서 뭐 하나 막 씻고 이러면서 막 눈물 나고 막 이래 올해. 그러니까 정신 빡 차려. 그러면 내년에는 빛볼 날 있대. 알았지? 네. 보험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. 고객 관리 잘 하시고. 네네네.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